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시재비 청주방송이 첫 전파를 송출해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온 지 어느덧 23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충북이 나갈 길과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 그리고 충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방사한 가속기를 중심으로 특집 뉴스를 꾸몄습니다. 먼저 신수도권으로 꿈틀대는 충청의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금강을 따라 너른들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선정한 국회 세종분원 예정지입니다. 배산 임수에 국무조정실, 호수공원과 인접해 업무 효율과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이곳 부지의 넓이는 50만 제곱미터로 33만 제곱미터인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의 1.5배 크기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의 80%는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은 없다는 위기감에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극 분산형, 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뭐 그런 그 이 전환의 의미가 있다. 충청권으로선 신수도권으로 부상할 기회입니다.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지리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새 발전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청권의 발전 전략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충청권 발전 전략의 가장 핵심은 세종시 완성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기존 대도시권에 버금가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충청권 광역도시권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도시 간 기능을 나누고 산업, 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연계를 통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산업 벨트의 구축,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이를 지원하는 광역교통망 형성 등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신수도권 경제 중심도시로 역할 분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청주 시내를 거쳐 세종, 대전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해 철도와 항공교통의 요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되면은 강호축은 완성이 될 것이고 이 강호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급물살을 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충청을 넘는 국민적 공감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